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장어덮밥 원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프랑스 요리나 장어덮밥도 배달로 먹을 수 있는 시대인데요. 에도 시대에도 배달을 이용해서 장어구이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지체되며 장어의 기름이 굳으며 맛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겨울이면 더 했을 것입니다. 에도 시대 초기까지 장어 먹는 법은 입을 통해 꼬챙이를 끼워 넣고 꼬리로 뺀후 불에 굽는 방식으로 뼈채 구웠다고 합니다. 손질하기 만만치 않았던 이유도 있어서 아예 피도 빼지 않고 그대로 구워 먹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먹던 장어는 에도 시대 중기가 되면서 뼈를 발라 조리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층민들이 먹던 장어구이는 피와 뼈를 골라내고 현재와 같이 대나무 꼬챙이에 끼운 후 굽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좋아지면서 배달도 많이 늘었다는 것 같습니다. 에도시대 중기 가부키 극장 주인은 장어집에 가서 먹는 맛과 배달로 시켜 먹는 맛이 달라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가게에서 먹는 맛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노야라는 식당에서 가부키 극장이 있는 니혼바시로 배달되며 장어구이가 식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극장 주인 오쿠보는 자리를 비울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매번 먹는 장어구이지만 좀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점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두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배가 고픈 만큼 맛에 예민해질 것입니다. 집에서 남은 밥을 보관할 때 썼던 방법일까요? 하여튼 오노야의 사장에게 부탁하여 밥과 장어구이를 한 그릇에 담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뚜껑까지 덮으면 밥과 뚜껑으로 인해 장어구이가 식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을 것입니다. 부탁을 받은 장어집 오노야에서는 단골의 말을 무시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진상집과 손님의 의견을 가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의 온도는 중요한데요. 국밥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펄펄 끓는 음식을 시원하다며 먹는 능력이 특출납니다. 저도 그런데요. 만약 국밥을 한 숟갈 떴는데 온도가 낮다면 화가 날것 같습니다. 만약 온도가 맞지 않는 국밥을 점수에 비교하면 마이너스 90점 정도일까요? 식은 선지국 미지근한 설렁탕이나 내장탕은 마이너스 90점이 아니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데워주세요 할수 있는 것이죠. 오쿠보도 부탁을 했는데 오노야에서 그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돈부리 그릇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뚜껑까지 덮은 장어덮밥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장어구이와 덮밥은 비슷한 거 아냐? 하실 수 있는데요. 따로 먹는 것과 장어덮밥은 엄연히 다른 메뉴인 것 같습니다. 밥 위에 장어구이가 덮여 있는 것이 장어덮밥일 것입니다. 따뜻한 밥에 방금 구워 뜨거운 장어가 서로의 온기로 식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뚜껑까지 덮었으니 그동안 먹었던 장어구이보다 훨씬 맛이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